그럼 토니의 시간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되는 5층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니의 시대적 배경인 1970년대와 80년대의 정서와 정취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국정 홍보를 담당했던 대한뉴스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의식을 기록하고 또 설계했는지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70년대와 80년대의 외환 보유액, 국민 총생산 등과 같은 경제 지표부터 자장면, 버스, 기름 등과 같이 오늘날의 일상과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데이터들을 편집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50년 전 토니의 탄생부터 세계로 진출하기까지의 세세한 과정을 실물 차량들과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앞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국토로 넓게 뻗은 도로는 몸의 혈관을, 그리고 자동차는 그 사이에 흐르는 피와 같다 라는 정주영 선대회장의 말 속에는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해 나라를 생동하게 하고 사람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고자 했던 생각에서 이 포니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전 세계에 알린 포니, 그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앞쪽에 보시면 신문 광고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는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신문 광고를 통해서 차량명을 공모받았습니다. 총 6만 통의 편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아리랑, 무궁화, 도라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감각을 지니고 해외 수출 시 발음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포니가 차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광고를 했던 포스터인데요. 맞춤법과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 당시의 감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포스터에는 그 당시 차량 가격과 옵션 그리고 색상들이 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동하시면서 오른쪽을 보시면 포니 개발 당시 다양한 프로세스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니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옮겨놓은 포니 탄생 일기, 그리고 다양한 임직원들과의 인터뷰 자료들, 해외 협력 업체인 미쓰비시, 이탈 디자인, 그리고 조지 텀블과의 협업 문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쪽 노트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 노트에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대리 노트입니다. 그 당시 대리였던 이충구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네, 이탈리아로 1년간 파견을 갔을 때 작성한 연수보고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태리어가 능숙하지 않고 통역해주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몸짓과 표정 그리고 설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낮에는 연수를 받고 밤에는 직원들이 호텔에 모여 작성한 노트라고 합니다. 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사진 한 장 보이실 텐데요. 조지 텀블과 조르세토 주지아로 그 당시 정세영 전 회장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리노 모터쇼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좌우측에는 네, 포니 쿠페와 포니 차량이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진짜 정세영이랑이네요. 지금 보시는 포니 쿠페 모델은 나중에 3층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과정은 시작차를 만드는 개발 과정을 모형으로 옮겨놓은 디오라마입니다. 오늘날은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시작차는 그 당시 설계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손수 그린 2D 도면으로 차량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공구를 통해서 직접 판금을 하며 차량을 만들었던 그런 과정을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니의 패밀리 라인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그 역사적인 첫 번째 모델, 포니 1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현대자동차 신생 스타트업 예차에서 주행 가능한 모델로 새롭게 복원한 차량입니다. 이 단종된 부품은 그 당시 도면의 작업 지침서와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3D 프린팅을 통해 순정과 가장 가깝고 흡사한 모델로 재구현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영상을 보시면 그 당시 복원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역사는 포니의 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1974년도에 토리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고요. 75년 12월 울산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출시 가격이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혹시 그럼 가늠해 보신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네, 227만 원이었고요. 227만 원은 지금 가격과 비교해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 절반 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폰이 두 대가 있으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첫 해에 약 1만여 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81년도에는 시장 점유율 50%를 넘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폰이 화려한 등장과 성공은 이후에 다양한 후손들을 낳게 되는데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다양한 차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방금 보셨던 폰이 1 출시 이후 실용성을 더해 1977년도에 출시된 폰이 웨건입니다. 폰이 출시 이전만 하더라도 해외로부터 차체와 바디를 수입을 해와서 국내에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이 외형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폰이 출시 이후 국내에서 차체를 개발 및 생산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파생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폰이 웨건입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폰이 다양한 사진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폰이 생산하는 모습부터 도로 위의 풍경,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 양산되지는 않았지만 올림픽 선수 환영 카퍼레이드용으로 사용되었던 폰이 오픈카 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소형 화물차 시장은 3륜 트럭이 줄을 이어서는데요. 3륜 트럭은 바퀴가 3개가 넘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좋았습니다. 바퀴가 3개이기 때문에 차체가 굉장히 불안정했겠죠. 그래서 전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토니토 피벅카는 그에 반해 안정적이고 넓은 전체공간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인터뷰 영상은 방금 이대리 노트의 주인공이셨던 이충구 전 현대자동차 사장의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시된 차량들은 도어를 다 열어보실 수가 있고요. 촬영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복원된 차량이기 때문에 탑승이 안 된다는 점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시면서 난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난간은 금속 본연의 질감을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는 전기 아연 보급 난판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의 도어도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쓰이면서 이 공간을 보다 특색 있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와. 와. 네, 5층에서 포니 쿠페를 보시고 굉장히 진짜 끝내주네. 보여주셨는데요. 드로리안이야, 드로리안 진짜. 포니 쿠페의 실물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포니 쿠페 모델은 1974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과 같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이는 실제 양산 계획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양산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는 등 그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81년도에 이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안타깝지만 그 계획은 철회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자동차 디자인의 원형이 되어준 모델로서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고요. 포니 쿠페를 통해서 유실된 과거를 복원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헤리티지 정체성을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한국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가까이 오셔서 내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포니 쿠페 차량과 벽면에 있는 도면을 같이 보시면 이번 공간을 좀 더 풍부하게 감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도면은 지금 보시는 포니 쿠페의 1:1 크기 보면 피아노 디 포르마입니다. 몇 년 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자료실에서 그 일부를 먼저 발견했었고요. 이번에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포니 쿠페 복원과 함께 도면을 같이 복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포니 쿠페의 양산화 시도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신차 고사 미니어처를 통해서 기성 세대들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한 오늘 혼인 시간 투어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혼인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어가 끝나는 대로 층으로 올라가셔서 자유롭게 관람하시거나 촬영하셔도 좋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투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관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투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룹 김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